전 시간 이어서 또 가정법의 B, C, D 이제 풀어보기로 해요. 자, 이제 B번 보세요. 여기 또 옳은 문장, 맞는 문장 찾는 거니까 이제 틀린 것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1번에 1번은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In those days. 이거 그 당시에란 뜻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랑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야 돼요. 그래서 were를 had been. 다음에 2번, if only는 I wish랑 동의어니까 뒤쪽에 가정법 과거가 와도 맞아요. 그래서 그녀가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2번이 정답. 다음에 3번, that yeah는 긴급하다 이 말이 말을 조금 바꾸면 that yeah는 꼭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that yeah는 필수적이다. 요게 바로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was를 should be로 고쳐요. 그리고 should는 생략해도 되고. 다음에 4번.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이란 뜻이고, 명령문 뒤에 or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일찍 와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일찍 와라. 그러면 좋은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래야지 말이 되죠. 그래서 OR을 AND로 고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힌트 삼아서 힌트로 바로 이제 답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2번. I wish와 마찬가지로 as if 뒤에도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형태가 맞죠? 그래서 틀려요. 만약에 가정법 과거로 쓰고 싶다, 그러면 he knew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거라면 had known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썼으면 맞는데 이렇게 써서 틀린 거고요. 다음 2번. It is high time.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는 이제 that은 생략된 거고. 그러면 뒤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는 생략 못 한다고 그랬죠? 요 2번 문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should do로 쓰거나 아니면 should do 대신에 did를 쓰거나.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 owe that 요 표현은 I wish랑 동의어예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뒤쪽에 가정법 과거 완료 왔어요. 그가 학교에 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참 유감이다. 답은 3번. 그리고 4번. 이것도 이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 but that에서 that은 생략해도 되고요. 여기 but이 if not 대신에 쓴 거고. 그리고 but that 뒤에는 직설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설법이 현재가 맞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can go. 여기가 틀려요. can을 could로 고쳐야 돼요.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해외로 갈수 있었을 텐데. 가난해서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요. 답은 3번. 다음. 3번에 1번 같은 표현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명령문처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의문사가 바로 뒤에 오면 여기 say부터 will까지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양보로 해석하면 되고 다른 문법 사항은 똑같아요. 이게 의문 대명사니까 say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say의 원래 자리는 여기였으니까 say 뒤에 목적어 없죠. 의문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돼요. 그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2번, otherwise가 있는데 앞에 과거가 왔죠. 근데 이건 직설법이에요. 나는 즉시 갔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럼 요 한 단어로 이 앞에 있는 직설법을 반대로 가정한 거거든요. 과거니까 if절을 otherwise가 대신했던 거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가 왔죠. 그래서 틀려요. miss를 have missed. 그래서 should have pp 이렇게 고쳐야 맞고. 다음에 3번. 여기 without이 나왔고
c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완벽한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 without이 if절을 대신한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내용상 오류예요. 뭐냐면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있었더라면 이렇게 바꿔야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이 돼요. 당신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는 더 쉽게 그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용이 안 맞아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4번 In my use, 요 표현 또 놓치면 안 되고 In my use라든가 when 영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랑 써야 돼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야 돼요. studied가 아니고 had studied. 이렇게 써야 가정법과 그 시제가 맞아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1번. 그리고 이제 C번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일단 이제 1번부터 이제 또 보는데 맨 처음에 should be come 이렇게 should he com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if를 다시 집어넣으면 if he should come tomorrow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정법 미래의 1번이에요. 그가 내일 오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 그가 내일 온다면 나는 그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에게 그것을 말할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내일 온다면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가정법 미래의 1번이고 다음에 2번 if 다음에 didn't help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혼합 가정법 여지는 없죠. 근데 뒤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가정법 과거로 고쳐요. would fail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다음 3번 as it were라는 표현은 수거로 외워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좋은 책은 말하자면 생명의 빛이다. 3번이 3번은 지금 이제 맞는 표현이고 4번 insist 주장하다 왔죠. 그래서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동사 원형 쓴 거고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요. 담배를 끊는 것이 끊으라고 의사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다음 주절은 could have pp 그리고 종속절은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정확하게 맞고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2번 이건 이제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without이라는 전사 자리에 이렇게 이제 목적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요 being이 바로 동명사잖아요. 그런데 bpp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수동 그러면 teach가 가르치다인데 be taught 이렇게 쓰면 배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맞으면 내용 맞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새들은 배우는 것 없이도 본능적으로 날 수 있다. 3번 if부터 끝까지가 이제 if절인데 rains 가정법 현재예요. 그리고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 비가 온다면 나는 나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로 맞는 표현이고 4번 prefer A rather than B 라는 표현을 이제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prefer라는 단어가 나오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그래서 prefer A than 대신에 to를 쓴다. 이걸 이제 기억해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prefer A to B 이게 라틴어 비교급의 유일한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than 대신에 to를 썼고 여기 to가 전사니까 만약에 B자리에 동사가 올 거라면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A도 B랑 비교되는 내용이니까 여기도 이제 동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뜻은 B보다는 A를 더 선호한다. 그런데 prefer에는 이 표현도 있어요. prefer를 쓰고 prefer A rather than B 꼭 to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than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rather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 rather than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프리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A 자리에는 동사 원형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rather than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원래 이건 동사 원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A 자리에는 동사 원형으로 올 수는 없고 프리퍼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정사를 써줘야 돼. 그러면 이 비번 자리도 대등해야 되니까 여기도 to 부정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앞쪽에 이렇게 to가 양쪽이 다 공통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to를 남겨놓고 뒤에 to는 생략을 해도 여기 동사 원형과 여기 동사 원형이 대등하니까 맞다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 이 A 자리에 여기처럼 동명사를 그냥 써요. 그리고 나서 B 자리에도 그거에 맞게 이렇게 동명사를 써주거나 이렇게 써주면 맞거든요. 근데 2번에 4번을 보니까 요거 일반 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썼죠. 그래서 틀려요. 근데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die 앞에 to를 써주면 부정직하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이 틀린 표현. 그러니 이 표현이 그리 쉽지가 않으니까 이 표현 좀 잘 암기를 해두고요. 자, 다음은 또 토익식으로 이제 문법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그랬죠. 분석하는 데다가. 아메리칸, 데드 아메리칸, 이게 주어. 근데 이제 맨 앞에 데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스픽스가 동사, 코리안이 목적어. 그리고 여기서 스피크는 언어명이 나왔으니까 타동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fluently는 유창하게라는 뜻이고, as if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is가 틀려요. were로 고쳐야 맞아요. 답이 4번. 마치 그는 한국인인 것처럼, 사실은 한국인이 아닌데,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럼 여기 that은 American 수식하는 그냥 저 미국인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that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저 미국인은 마치 그가 한국인인 것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한다. 여기 Korean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한국어. 여기는 Korean 앞에 어가 붙었죠. 그러면 한국인 이렇게 각각 달리 해석해줘야 되고. 다음. 일단 이제 문장 분석하는 거예요. During은 전사니까 뒤에 목적어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수식어가 되고 Nearly라는 부사는 all을 수식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all of the members가 문장의 주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상한 게 Nearly가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all을 수식을 했어요. 근데 이 all은 대명사예요. Of the members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그러면 이제 결론은 all이 문장의 주어라고 봐야 되는데 요게 예외적인 거예요. Nearly는 대명사 all은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 그 회원들 중에 거의 모두가 demanded, 요구를 했다. 그리고 이제 that 이하가 demand의 목적어. 그 규칙을 연기할 것을 약간 의역을 하면 그 규칙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죠. 자,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요구하다죠. 그럼 대절에 should를 써야죠. should를. 그래서 요 4번에 were가 틀려요. should be로 고쳐요. 그리고 should는 생략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번처럼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도 일단 전체적인 문장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틀린 표현을 찾아 놓으면 저런 표현에 약간 자신이 없어도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다음 3번. 유어 매니저가 주어 would have been 요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이제 be inclined 해서 이제 수동형으로 쓰였고 안어의 목적어는 your request 당신의 요구 이런 식이고요. if서부터가 이제 종속절이겠죠. 그러면 저기 would have pp가 나왔는데 if절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죠. you 다음에 had pp가 와야죠. 2번이 정답이에요. would have를 had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제 when 이하는 이제 또 하나의 종속절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식의 이런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무조건 문장 분석을 먼저 하라는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컨설트 더 티켓 에이전트, 티켓 판매원 또는 판매상에게 문의를 해라. 공항에 있는 티켓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해라. 일종의 명령문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성립이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가 나왔죠. 이게 결론을 알고 보면 쉽지만 맨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뭔가 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없으면 일단 넘어가고, 4번의 리가딩, 요것도 여기 외에 잘 외우세요. 전치사예요. 리가딩은 전치사 about과 동의어. 비행기 서비스, 비행기 편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비행기 편에 관하여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공항의 비행기 티켓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면 문맥상 바로 여기서부터가 if절이구나. 요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는 명령문의 이제 주절의 형태가 되어 있고, 바로 여기가 틀린 거예요. you를 you로 고쳐요. 답은 3번.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소유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ask를 명사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이거예요. If you should ask for any assistance.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면, 요청하다. 바로 이렇게. 가정법 미래가 돼야지 맞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의문문 어순으로 고치면 이렇게 자리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should you ask. Should you ask. 이렇게. 그래서 you를 you로 고치면 맞아요. 5번. Was I a millionaire? Millionaire는 백만장자란 뜻이고요. 만약 내가 백만장자였다면 나는 큰 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4번에 of my own, 이하가 하우스 수식, 나 자신의 큰 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의문문 어순이 나왔고 뒤쪽에 should be라고 나왔죠. 그러면 가정법이구나. 이걸 떠올려야지. was를 were로 고쳐요. if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if I were a millionaire, 내가 백만장자였다면,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큰 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내용상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if를 생략하고 의문문 어순, 그래서 were I. 5번 답은 1번이에요. 자, 6번. 이 문제가 이제 가정법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법 문제는 지금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수동태 문제 일부를 또 같이 풀 거예요. 데이비즈 티처가 문장의 주어, 리컴멘디드가 동사, 댓 이하가 리컴멘드의 목적어, 그 다음에 he가 이제 주어인데 he가 바로 데이빗일 거고요. 그 다음에 major in, 이거 수거로 외우세요. 뭐뭇을 전공으로 하다. 대학에서 컴퓨터학을 전공으로 할 것을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다. 추천하다죠? 그러면 대절에 should 써야죠. 그리고 동사 원형. 3번이 답이에요. should major로 고치든가 아니면 should 생략하고 그냥 major 이렇게 쓰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장, 명령, 요구, 결정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도 지금 요 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풀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인데 조동사 문제와 이제 많이 섞여 나왔다라는 거 이제 그거 알 거고요. 이제 그다음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이제 또 준동사랑도 같이 맞물려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장 전환이랑 관련해서 또 본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바로 여기를 하는데, 요런 류의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요 1번 문제에서 좀 확인을 해봐요. 동의어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주어가 he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고칠 테니까 보세요. people say가 주어 동사고 대시 이끄는 절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서 뭘 배웠었냐면 목적어가 명사절, 대절인 경우에 수동태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고 완전히 외우듯이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People say만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
It is said.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y people이 생략된 거고 요때 is은 가주어고 진짜 주어가 대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독해를 할 때도 이런 식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이 수동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라고요. 그가 거짓말장이였다. 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정사에서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be said가 이렇게 주절의 동사 자리에 오면 이 문장을 단문으로 고칠 때 그 seem 있죠. seem, appear, happen처럼 대절의 주어 he를 맨 앞에 이 자리로 옮겨 쓰고요. is said를 그대로 내려다가 쓰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그런데 부정사를 쓸 때 만약에 여기가 현재 시제였다면 주절의 시제도 현재니까 답은 to be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완료형을 쓴다고 배웠다고. to have been 이렇게. a liar. 그러니까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자꾸 이 부분을 문장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is와 was의 차이가 바로 to be와 to have been의 차이다. to be와 to have been은 내용상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료형 형태로 써놓으면 비동사의 뜻을 앞에 있는 문장의 시제보다는 한 시제 과거로 해석한다. 요걸 명심을 해요. 그는 거짓말장이였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형이니까 무조건 완료형이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 1번, 2번을 빨리 지워버릴 수 있게. 그리고 말한 건 사람들이지 그가 말한 게 아니죠. 근데 he say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요. 그나마 여기서는 이제 조금은 자세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이론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완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고 또 여기서 익숙해지고 나면 독해에서 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연습을 좀 철저하게 하고요. 다음 첫 문장을 보면 문장이 이제 문제가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요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 원형을 쓴 5형식 문장인데 목적어였던 me가 I로 주어가 됐죠. 그러면 저 앞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let과 have, 사역동사 let과 have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let은 준중사역동사 allow, have는 get으로 각각 고쳐서 수동태로 해라. 요거를 이제 한번 떠올려 놓으면 되죠. 그래서 let을 수동태로 쓴 1번과 2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요. let과 연결되는 준중사역동사는 allow예요. 답은 4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나중에 독해할 때도 또 도움이 될 거고. 다음 밑에 보니까 give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수동태로 쓴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give에 대해서 잠깐 보세요. give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고 만약에 능동태로 나온다면 뒤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주다. 수요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니까 수요동사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랬던 사형식 문장을 또 이렇게 고쳤어도 돼요. 직접목적어랑 간접목적어 자리를 바꿔서 직접목적어를 목적어 자리로 쓰고 간접목적어를 뒤로 빼면 전사 to를 쓰고 간접목적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이랬던 문장을 요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보세요. 수요동사니까 목적어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가 되죠. 하나는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하나. 요게 이제 타동사를 수동태로 고쳤을 때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간접목적어 주어 자리로 나가는 수동태를 고치면
주어로 나갔죠? 그럼 give를 BPP, be given. 그러면 이제 요 직접 목적어가 남아서 목적어가 되고 주어는 뒤로 빼서 by 플러스 목적격. 자, 여기서요. 이렇게 사람이 주어로 나가면 사물이 남는다. 사람이 주어 자리로 나가는 수동태가 되면 사물 목적어 하나가 남는다. 이런 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또 거꾸로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이제 뭐가 남냐면 사람이 남겠죠. 요 간접 목적어가 남겠죠. 그럼 간접 목적어를 여기다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또 한 번을 외워놔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사물이 주어가 되면 뒤에 사람이 남는다. 수동태를 고쳤을 때. 자, 여기서 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요걸 참고로 해서 들어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 수동태를 고쳤을 때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으면 간접 목적어 앞에는 바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전사 있죠? 이 전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여기까지. give라는 수요동사 가지고 요 문장 전환 연습을 계속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요. 그가 그녀에게, 요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 그녀의 생일을 위해 그녀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그가, 대답은 이렇게 나가야죠. 그는 gave her, 그가 그녀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원래는 대답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she가 주어가 됐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서 her를 주어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물이 뒤에 남겠죠. 수동태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받은 거죠. 그 남자가 준 거고. 그러면 그녀가 줬다 1번처럼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다 수동태로 써서 이제 일단은 수동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주어가 됐으면 사물이 남아야죠. 사람이 주어가 됐으니까 give라는 수동태 다음에 사물이 남는데 그때는 전사가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분명히 수동태인데 뒤에 간목, 직목, 목적어 두 개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2번, 4번 안 되고. 답은 3번. 여기 뒤에는 by him 생략된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약간의 꽃을 주었다. 이렇게. 자, 다음. 이건 이제 동사의 종류하고도 이제 바로 맞물리는 얘기예요.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reason이라는 단어가 있고 raise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reason 그러면 바로 떠올릴 게 rise, rose, reason 이랬을 거고 여기서 raise는 규칙 변화니까 그냥 raise만 현재형으로 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들어가면 되죠. rise는 자동사예요. 뜨다, 솟다, 일어나다라는 근데 raise는 타동사라는 거. 그러면 이제 rise는 자동사니까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안 되죠. 빈칸 앞에 보니까 is라고 나왔죠. 그러면 is 다음에 reason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죠? 그러면 4번도 안 되고. 다음, raise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겠죠? 근데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면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2번을 써버리면 raising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고 여기가 동사인데 레이즈를 현재 진행으로 쓴 것뿐이지 능동이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도 레이즈의 목적어가 깃발이에요. 깃발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깃발을 올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깃발이 주어가 되면 레이즈를 수동으로 써야지. The flag가 깃발이에요. 주어니까 레이즈를 수동으로 쓰고 현재 진행으로 쓴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5번. 우리 조금 전에 be said라는 표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한 적 있죠. 여기서 이제 seem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nobody를 주어로 하는 단문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nobody를 주어로 하는 단문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를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문장인데 대절 속에 nobody가 주어고요. take care of가 하나의 수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 배웠던 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take care of는 돌보다인데 요걸 하나의 동사로 수동태 하나의 동사로 간주해서 또 수동태를 고칠 수 있으니까 요 대절 안에서만 힘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타동사 명사 전사로 연결된 수거들은 그 명사에 수식어가 붙으면 great care 이걸 가지고 또 수동태로 고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요 대절 안에서만 nobody를 주어로 하는 문장도 가능하고 great care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가능하고 힘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가능하다.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일단 알아두고 대신 이제 선택지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선택지에 초점을 맞춰서 해요. 결정적인 게 주절은 현재인데 종속절이 과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단문으로 고치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 to 부정사가 to have pp 이런 형태가 나오겠구나. 바로 이런 핵심만 잡고 들어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nobody를 주어로 써낸 것까진 좋은데 여긴 단순형이죠. 그러면 안 되고 다음에 2번 he가 주어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he가 주어로 나왔다는 얘기는 요 안에서 능동을 수동으로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to 부정사 온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형을 써놓은 거 맞고 그 다음에 he가 주어가 됐으면 take가 수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동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맨 뒤를 봤더니 nobody라는 부정어가 마지막에 있죠.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맞는데 부정어가 맨 끝에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정어는 가능한 한 앞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가 틀려요. 자 다음에 3번 it seems는 그대로 썼으니까 이제 대절에서만 변화를 주는 건데 great care가 주어가 됐고 was taken of 그 다음에 him by anybody 요 형태는 이제 거의 맞는 형태라 볼 수 있고요. 다음에 4번은 여기서 이제 great care를 주어로 쓴 상태에서 다시 단문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great care seems 그럼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하게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완료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단순형을 썼다는 점 이 점에서 그냥 바로 틀린구나 이렇게 나와요. 답은 3번이 답이에요.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선택지는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이렇게 단순형으로 써진 거 빨리 지워버리고 부정어가 마지막에 치우쳐 있는 거 지워버리고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고요. 자 다음 someday 이러면 어느 날 미래의 언젠가 이 뜻이에요. 언젠가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주어가 I인데 shall을 썼으니까 이건 단순 미래예요. 그리고 이제 someday 또 썼죠. 그러면 결론은 여러 가지 변형이 되는데 2번하고 3번을 보니까 it을 주어로 썼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가니까 it이 문장의 목적어였죠. 그러면 딴 문장은 내버려 두더라도 이거 수동태로 고치는 걸 일단 해봐요. 그러면 it을 주어로 보내면 shall do, do를 BPP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shall을 그대로 써버렸죠. 주어가 3인칭인데 평서문에서 shall을 써버리면 의지미래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용상 단순미래인데 의지미래가 되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려요. 결론은 2번이 정답이에요. 나는 그것을 언젠간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야 과거시제 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e sure to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뭐 내용상 앞문장은 뭐뭐할 것이다고 밑에는 반드시 뭐뭐한다 이 말이니까 내용상 약간 안 맞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7번은 이제 빈칸이 두 군데인데 빈칸이 두 군데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요. 여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만 정확하게 맞춰도 그냥 답이 끝나버릴 때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요 뒤쪽의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답이 약간 골라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답 처리를 해나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밑에 보니까 히어라는 요 뒷부분을 먼저 보니까 히어라는 단어가 지각동사로 나왔고 목적어 나왔죠.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다 동사 형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요 자리에는 히어라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구나. 그러면 투부정사 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2번은 그냥 지워져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say와 mention과 talk라는 단어는 또 자체적으로 특징이 있거든요. say와 mention은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
그러면서 타동사고 4번의 토크는 자동사죠.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어브라는 전치사가 붙고 어브의 목적으로 끝나버렸죠. 그럼 이 자리는 자동사 자리예요.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요 뒤에 있는 빈칸을 결정을 하니까 답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을 잘해둬요. 빈칸이 두 개가 나오면 뒤에 걸 먼저 해결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7번까지 했고 일단 그 페이지 9번까지만 이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8번이 좀 전에 나왔던 형태 또 그대로거든요. 이제는 이제 역으로 나온 거예요. Be sad.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된 학생들은 무조건 여기는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이제 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 한 사람은 여기서 생략된 거예요. 일반인이라서. 그러면 her한테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길 보니까 다 비동사죠. 그러면 그녀의 아주머니는 미인, 뷰티에 어를 붙이면 미인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녀의 아주머니는 미인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근데 뒤를 보니까 아까 가정법에서도 나왔었는데 when young, 젊었을 때, 과거와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용이 과거가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절은 현재인데 문장의 시제는 그러니까 문장의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9번. 이 시간은 9번까지만 해요. 요 표현은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결론은 그냥 암기사항으로 간단하게 하고 넘겨버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편리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Make oneself understood. 이렇게 수거로 외워요. Make oneself. 이제 주어자리에 맞춰서 제기대명사 써주면 되고 여기는 understand의 과거분사가 와요. Make oneself understood는 뜻이 의사소통하다.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끝이에요. 답은 4번. 자, 그러면 지금 가정법의 뒷부분하고 수동태의 앞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가급적 한 번에 다 끝을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꼭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해설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세요. 수고했어요.